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정치 편향적 선택수사 직권남용이 정권 말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지난 31일 오세훈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고발권과 관련해서 서울시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행동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목격해왔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고고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김창룡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의 무수입니다. 김창룡 경찰은 5천만 국민이 아닌 집권 여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김창룡 청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여당과 야당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김창룡 총장은 지난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시킨 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례를 따랐다는 논리로 당당하게 변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뿐만 아니라 판례도 중시한다고 부연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경찰 지도부에게 이번 오세훈 시장 고발권과 매우 유사한 판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항소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당시 답변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반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고 한 공포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소극적 회피, 소극적 방어라고 무죄의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판례를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창룡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에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경고합니다. 첫째, 경찰은 그동안 그랬듯이 판례를 적극 참고해서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우리 국민은 정치 평양, 집권 남용을 일삼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서울시장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셋째, 경찰은 지난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개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시 법률에 따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9월 1일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1호.